속보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해역에는 11호 슈퍼태풍 힌남노와 12호 태풍 무이파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열대저압부 TD13W가 있습니다. 열대저압부의 존재감은 미미하며 태풍 힌남노는 또렷한 태풍의 눈을 유지한 채 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곧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속 50m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강력 세력인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8월 28일 오후 9시경 일본 오사카 동남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9월 1일 저녁 10시 기상청 발표 기준 92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4m, 시속 194km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5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강도는 초강력, 진행 방향은 남쪽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초강력 세력으로 타이베이 남동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후 진로를 변경해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와 초속 50m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초속 50m는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철탑이 휘어지는 위력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이번 태풍은 5일과 6일 제주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의 눈이 제주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근 열대 저기압의 간섭으로 어제 8월 31일 세력이 다소 약화되었던 11호 태풍 힌남노는 9월 1일 오전 9시 무렵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열대 저기압의 세력을 완전히 흡수하면서 발달 저해 요소가 소멸, 다시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약 260km, 140노트에 이르는 5등급 슈퍼 태풍 등급으로 재발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으로는 4등급의 슈퍼 태풍 바로 아래 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1호 태풍 힌남노는 2일 오후 9시 타이베이 남동쪽 470km 해상에 이른 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서쪽 24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 힌남노는 6일 오후 9시 강도가 강인 상태로 독도 북북동쪽 50km 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예상 경로는 한국의 부산과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1일 저녁 9시 일본 기상청과 대만 기상청의 11호 태풍 힌남노의 예상 진로도는 비슷합니다. 한국 주요 지역의 11호 태풍 힌남노의 중심이 가장 근접한 시기는 광주는 9월 6일 아침 9시, 부산, 대구, 인천, 포항, 진해는 9월 6일 아침 9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은 부산에서 약 111km 떨어진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태풍의 진로는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더 휘어져 한국을 벗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 모두 11호 태풍 힌남노의 진로가 기존 예상과는 달리 약간 동평양된 대한해협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었던 열대저기압 TD13W는 9월 1일 오전 9시에 그 중심부가 소멸되었고, 남은 비구름대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동편 반원에 흡수되면서 태풍의 세력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호 태풍 무이파의 발생은 다음 열대저기압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뒤로 밀리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